슬기로운 시인생활. 네. 여태까지 박수를 쳐주실 수 없겠습니다. 아, 네. 네, 슬기로운 시인생활 코너입니다. 네. 시인이 요즘 즐기고 있거나 혹은 노래해온 취미가 있다면, 네. 예, 이 독자분들에게 자유롭게 소개해 주시는 코너인데요. 네. 일종의 소확행 같은 느낌의 소확행이요? 네. 코너입니다. 네.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되게 네. 제 일상이 너무 되게 일상적이에요. 이게 동호 반복인데. 네, 일상은 일상적이죠. 네.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이에요, 제 일상이. 그래서 네. 조금 너무 심심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, 근데 뭐 소확행이니까 이제 제가 운전을 이제 최근에 시작했는데 운전하시나요? 네, 저 운전합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오. 전혀 운전을 네. 하지 못할 것 같이 생각을 했구나. 아, 운전하시는군요. 아, 네, 네, 저는 운전을 네. 한지 꽤 됐습니다. 꽤 됐나요? 네, 차는 없지만. 아, 몇 년 네. 운전하셨어요? 저는 스무 살 때부터 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. 이제 뭐라도 못하면은 이제 뭐 운전기사한테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네. 이념을 맞아요, 맞아요. 그럴 수 있죠. 네, 네. 그래서 일종을 땄죠. 아, 일종이세요? 네. 저는 이종 보통인데, 네. 네, 이종 보통인데, 네.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, 이제 몇 번의 사고 끝에 이제 되게, 되게 나름의 어떤 운전 스킬을 좀 네. 습득을 했어요. 아, 면허는 네. 지금 따셨... 아, 땄죠. 네. 아, 따셨는데 운전만. 네. 네. 면허를 따고, 이렇게 장문 면허로 꽤 두다가, 네. 이제 뭔가, 생활을 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. 맨날 걸어 다니고 버스 타니고 택시 타고 이러는 게 그래서 운전을 해보자 해서 되게 의식적으로 운전을 시작했어요. 뭔가 바꿔보려고 제 일상을 좀 바꿔보려고 되게 의식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네. 뭔가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운전 시작하면서 네. 장점은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거. 혼자서 드라이브 할 수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하면서 음악 듣는 취미가 생겨서.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방 안에서 듣기보다는 이렇게 막 시끄러운 음악들 있잖아요. 막 락 발라드 같은 거. 아, 헤비메탈 같은 거요? 네네네. 그런 걸 방에서는 혼자 못 들어요. 아, 차에서? 네, 차에서 크게 틀어놓고 운전을 하는 게 취미가 생겼는데 그게 너무 너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예요. 그 왜 도로 네. 달리다 보면은 네네. 창문 열어놓고 막 그 음악 시끄럽게 우퍼 스피커 빵빵 틀면서 네네네. 막 머플러 떼가지고 막 엔진 소리 막 웅 나는 뭐 그런 차를 혹시 원하시는 아니요, 그건 아니고 이제 조그만 소형차인데 이제 네. 음악 크게 틀고 그게 저는 제가 그런데 취미가 있을 줄 몰랐어요. 네,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네. 때문에 막 운전하면서 음악 거칠게 틀고 막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. 근데 제가 그런 인간이더라고요. 네. 사실은 이다희 씨 처음 뵀을 때 약간 편협한 생각이긴 하지만 네. 아, 너무 이렇게 멋있으셔서 스타일이 뭐. 멋있으셔서 네. 오토바이를 타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. 한때는 타고 싶었어요. 아, 오토바이 너무 네. 타고 싶은데 이제 네. 막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 그렇죠 위험하죠 네, 네. 또 몸살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숙련된 드라이버신가요? 네 지금 운전 잘해요 잘하고 네 저는 제 차 운전하는 거 되게 좋은데 남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네 괴로워하고 네 멀미하고 이래서 아 아직 누구를 태울 정도는 네,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. 보통 면허 따고 한 6개월 안에 사고가 한 번 난다고 네, 맞아요. 하더라고요 네. 그게 네. 위험한 게 아, 나 이제 좀 잘하지 하는 네. 순간 사고 나더라고요. 그 순간에 이제 네. 살짝 옆을 잘 안 보는 구간이 그쵸. 와요. 그때 사고가 나죠. 네. 그리고 특히 또 시인분들 중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. 진짜 그렇더라고요. 네, 근데 그게 제가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. 일단 시인들이 겁이 많기도 하고요. 첫째는 겁이 많은데 두 번째로는 네. 보통 시인들이 혼자 있거나 이러면 이제 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게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쵸. 시인들이 자기 운전을 해보니까. 네네. 여기 들어오는데 못 보고 혼자 딴 생각하다 가고 맞아요. 막 딴 길 가고 맞아요, 맞아요. 네. 제가 아는 분은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게 딴 생각 운전을 하시다가 가드레일 있잖아요 네. 그게 걸쳐가지고 차 이렇게 옆으로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운전할 때는 이제 딴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맞아요, 이런 맞아요. 생각을 네, 하기도 하는데 한번 언제 한번 태워주시죠 아니 뭐 하십시오 네. 제가 생명보험 들어올게요 네. 네. 전 막지 않아요 들어오는 사람 막지 않아요 네. 기대하겠습니다 숙련된 드라이버의 운전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